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새로운 기초학 분야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일종의 네. 융합 분야라고 봐야 할지 공격자라고 하면 나오는 대답도 항상 똑같았거든요.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얼마나 재미없고 힘들고 나고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데이터 과학자로 이게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면서 물론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보다 조금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 좀 상상도 못해봤을 그런 적용 분야가 있을까요? 주제이긴 한 디지털 휴머니티 같은 게 요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조선 왕조실록을 이용해서 예속 논쟁에 대한 재구성이거든요. 소위 말하는 남인과 그 서인의 숨은 책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. 선생님께서 그 서울대 시민과학센터 센터장도 네.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. 저도 맨 처음 하고 깜짝 놀라는 게 연령층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높으신 분들도 오시더라고요. 청소년이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한정적일 필요가 없다. 일반인도 굉장히 과학에 대해 관심도 많고 트렌디학은 뭐 땡땡이다. 네. 정의롭게 시내려고 있잖아요. 저는 모든 학문의 하인이다. 몸종이다.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저기 요긴하게 쓰이거든요. 이제 모든 사람이 필요하는 그런 존재죠. 제가 보니까 어떤 인생의 그 터닝포인트라는 게 그 군대를 제가 이제 40개월 복무를 가겠다고 결심하면서부터 약간 모든 게 과감해지면서 이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끌린다. 내가 하고 싶은 걸 그냥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걸 해라. 그래야 후회도 나중에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제일 불확실성이 적은 쪽으로 항상 가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너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한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그걸 해봐라.